네, 탁구 감독 윤한규입니다. 제가 지금 테스트할 라바는요, MXP 50도. 그 전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MXP 47.5도를 이제 시중에 판매가 되었었는데, 그건 여러분들이 다 테스트 해봤기 때문에 어떤 강도나 회전 개수나 이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. 저도 MXP 47.5도 써봤는데 좀 뭐라 그럴까, 아마추어들이 좀 치기 편안하게 좀 이렇게 적당하게 컨트롤하기도 좀 쉽고, 회전이라든지 참 그런 거 좀 많이 느꼈습니다. 그런데 단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스피드가 좀 부족하다는 걸 항상 제가 생각을 했었고, 또 조언을 많이 했었는데 그걸 보완을 해서 50도가 나온 것 같아요. 또 모르겠습니다. 제가 아직까지 이제 따끈따끈한 거 지금 처음에 이제 지금 막 나왔는데 한번 제가 테스트 해보고 여러분들께 다시 또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 이제 포핸드를 쳐봤는데 47.5도하고 확연히 좀 차이가 납니다. 47.5도는 좀 묻어서, 아무래도 좀 스펀지가 무르기 때문에 좀 묻어서 탕 날아간다는 느낌이면, 50도 정도는 좀 더 딱딱 좀 거린다 할까? 좀 강한 임팩트가 좀 묻어지는 것 같아요. 좀 바로 탁탁 나가는 것 같아요. 47.5도는 묻었다가 좀 빨리 나가는 것 같고, 지금 50도는 바로 이게 반발력이 손가락까지 전해지는 것 같아요. 패널들을 쫙 잡아버리면 손톱 뒤에까지 바로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좀 스핀이 잘 먹을 것 같다라는 지금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. 그럼 한번 드라이브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몇 개 걸어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회전이 여기서 묻히는 느낌이 손끝하고 뭐라고 표현하기 좀 뭐한데, 손끝에 묻히는 느낌이 이 손가락 다섯 손가락에 전달되는 걸 느껴져요. 그리고 생각보다 회전 개수가 또 훨씬 많이 느껴지고 컨트롤하기도 좀 쉽고 또 뭐 잘 나가기까지 하는 것 같아요. 자,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잘 나가고 회전이 좀 많이 묻히고 좋네요. 단지 조금 지금 테스트는 아까 말씀대로 MXP 50도 갖고 하는데 라켓 무게가 지금 92g 밖에 안 됩니다. 저는 한 98g에서 100g 정도 쓰는데 아마 98에서 100g 정도 라켓을 쓰면 훨씬 강하게 회전과 스피드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. 그렇지만 현재로는 포핸드 스트로크와 드라이브 걸어보니까 굉장히 좀 만족스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. 그러면 한번 디펜스를 한번 해볼게요. 한번 셔틀 한번 해볼게요. 셔틀만. 티바의 MXP의 가장 장점이 뭔지 아세요? 너무 편안하게 칠 수 있다. 예를 들어서 타 제품들은 회전이 티바보다 조금 더 많이 회전이 걸리는 대신 컨트롤하기 어렵다. 나머지 또 다른 제품은 굉장히 스피드한데 회전 개수가 좀 줄어든다. 이게 양쪽 타 브랜드거든요. 근데 이 티바의 MXP는 그 중간인 것 같아요. 중간에 그래서 컨트롤하기도
힘만 있으면 양쪽 다 커버를 하기 때문에 이 티바라바가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. 거기에 좀 뭔가 심심하다 뭐 하다 보면은 뭐 회전이 맞든지 스피드 가든지 이런 걸 또 좋아할 수 있겠지만 딱 중간이다 보니까 아마추어 분들이 치기 쉬운데 그래도 좀 심심해서 제가 좀 간여를 해서 조금 더 딱딱하게 해서 회전이라든지 힘만 있으면 스피드까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50도를 조금 제가 좀 주문을 했었는데 막상 이 50도를 쳐보니까 뭐라 그럴까 회전 쪽으로는 조금 더 증가가 됐고 내가 힘 전달만 있으면은 좀 더 증가된 거예요. 그만큼 조금 업그레이드 해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힘 있는 사람들이 치면 훨씬 회전과 스피드가 더 증가한다고 또 느껴지고요.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컨트롤하기 쉽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가고 회전이 더 많이 먹기 때문에 47.5도보다는 훨씬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. 써보시면 금방 느끼실 거라고 저는 느껴집니다. 제가 이렇게 쳐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걱정하신 부분은 뭐냐면 47.5도, 막 예를 들어서 45도, 40도 좀 무른 거는 라바가 좀 가볍다. 좀 50도 도수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좀 무겁다라고 좀 느끼실 건데 뭐 브랜드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지금 그걸 전혀 못 느끼고 있거든요. 오히려 지금 뭐라 그럴까? 원래 조금 더 딱딱하게 되면은 임팩트 맞는 순간이 좀 버거워야 돼요. 아까 여러분들 말씀대로 임팩트가 버거워서 내가 힘을 더 주다 보면은 뭐 근력 운동을 못 하신 분들은 부담을 좀 느끼실 거예요. 근데 우리 이거 MXP 50도는 좀 저도 좀 걱정을 하면서 걸었는데 너무 편하게 올라간다는 거죠. 그런 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내가 받아주는 거는 또 감이 어떤지 한번 다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. 자, 이 하나만 받아봐도 알겠네요. 우리 지금, 드라이브 걸어주신 우리 윤용균, 어떻게 보면은 선수 출신이죠. 아마추어 최강자인데, 저 정도 체격에 드라이브 걸면은 쇼트 되면 다 튕겨 나가야 되거든요. 그런데 지금 저는 회전을 계속 보고 좀 놀라서 받았는데도 너무 편안하게 낮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그만큼, 티바의 MXP의 장점인 편안하게 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에다가, 좀 보완되어 있던 스피드와 스피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 약점을 보완된 나바가 MXP 50도인 것 같아요. 저는 대 성공인 것 같아요. 저한테는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. 한번 다시 좀 또 아쉬웠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서비스나 커트나 이런 걸 또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무래도 도수가 50도다 보니까 스핀이 좀 잘 먹는 것 같아요. 커트나 보면은 이렇게 퍽 소리가 나네요. 네, 손끝에서 전해집니다. 네, 깎이는 것이 느껴집니다. 지금 느끼는 게 네, 퍽퍽 소리가 나네요. 네. 지금 많이 깎이는 것이 느껴집니다. 여기서 만약에 이제 선수들이 또 욕심이 나면은 여기서 조금 더 52도라든지 53도 또 욕심이 나면 그렇게 또 1탄, 2탄, 3탄이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요. 지금 한 50도 정도만 돼도 지금 우리가 탁구 기술이 바뀌었습니다. 그만큼 탁구 기술이 파워도 중요하지만 스피드로 많이 바뀌었거든요. 그래서 플라스틱 공도 같은 플라스틱 공이 한 3번 바뀌었어요. 조금 더 플라스틱 공을 이 오돌토돌 하는 부분도 더 이렇게 맨질맨질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스핀 양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. 그 스핀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용구의 힘이 있는데, 용구 힘이 필요한데, 지금 이 MSP 50도 정도는 치고 올라가는, 회전 치고 올라가는 게 47.5도는 뭔가 조금 부족했는데,
좀 더 많이 회전을 묶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. 저는 여기서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한 52도 정도만 해도 훨씬 또 좋아질 것 같아요. 또 기대가 돼요. 근데 일단은 먼저 50도 정도면은 아마추어 1, 2부들이 치시면은 훨씬 제가 보기에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테스트 해보시면은 잘 알 것 같아요. 그리고 아까 또 라바 붙이는 방법, 또 라바 붙이는 방법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또 말리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잘 해서 붙이시면 뭐 라바의 어떤 성능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드라이브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보시다시피 퍽퍽 먹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? 아,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한번 여러분들이 테스트 해보시고 한번 그런 글을 한번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